어디서 왔느냐고 물으셨나요? 전화 좀 잠깐 말을 고창에서 왔어요. 수박다고 고춘다고 참어도 키면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셨나요? 전남쪽 상감마을 고창에서 왔어요. 수박 따고 고추 따고 장어도 키면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셨나요? 시작. 물으셨나요? 노래 부를 때요 손을 조금 이렇게 뭐가 돼도 써야 돼. 여러분 한 가지 재미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뛸 때 손을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달리기 선수 손을 움직이죠? 수영 선수도 손을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만약에 달리기 하는 선수가 손을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거는 펭귄이야, 펭귄. 달리기 선수가 이걸 써야 돼. 노래도 온몸이 악기가 돼야 돼요. 우리 어머님들, 송강호는 그냥 일반적인 강사가 아니라 유명한 가수들하고 곡을 주고 있는 작곡가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걸 가리키겠어요? 손을 움직일수록 건강해지고 좌우뇌를 발달시킨다. 그래서 손으로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셨나요? 손만 나갔다가 들어왔다 요것만 해도 좋아. 시작.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셨나요?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셨나요? 저 남쪽이래. 그러면 저는 어떻게 손으로 여기가 저 남쪽. 시작. 자, 손을 뻗으면서 하나, 둘, 셋, 넷. 전남쪽 상간마을 어디에서 왔대요? 고창에서 왔어요. 그냥 어머니도 고창에서 와가 아니라 고창에서 왔어요. 하나, 둘, 셋, 넷. 고창에서 왔어요. 자, 처음부터 준비.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셨나요? 손으로 전남쪽 상간마을 어디서
그러면 오른손에는 수박을 따고 왼손은 고추를 따야 돼. 왜? 한 손으로 어떻게 수박 따고 고추를 따요? 자, 오른손 수박 따고 고추 따고 시작. 수박 따고 고추 따고 1조 시작. 수박 따고 고추 따고 여기 수박 한 통 고추 10개를 딴 거야. 2조 시작. 수박 따고 고추 어머나 여기 수박 두 통에 고추를 20개 땄네. 왜 그럴까요? 그냥 수박 따고 이거랑 수박 따고 곧 이렇게 많이 따려고 노력했는데 2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우와 이제 수박 세 통에 고추를 30개 땄네. 1조 시작. 드디어 여기 수박도 여기 네 통을 땄네요. 자 그렇게 손을 쓰세요. 하나 둘 셋 넷. 수박 따고 고추 따고 그 다음에 장어는 힘이 좋다서 장어도 키우며 시작. 장어도 키우며. 자 그럼 수박 따고부터 시작. 수박 따고 고추 따고 장어도 키우며 이렇게 노래를 해야 박자도 맞고 재미가 나요. 자 여러분들 해봅니다. 앞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수박 따고 고추 따고 장어도 키우며 그 다음에 가끔은 모양성에 시작. 가끔은 모양성에 소풍도 갔어요 시작. 소풍도 갔어요 이렇게 음이 올라가면 손을 요 시작 요. 자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가끔은 모양성에 소풍도 갔어요. 자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준비 둘셋 수박 따고 고추 따고 장어도 키우며 가끔은 모양성에 소풍도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어머니 품속 같은 시작. 어머니 품속 같은 그리운 내 고향. 어머니 품속 같다고 하니까 손이 어디로 가? 품속으로 살짝 손이. 어머니 품속 같은 그리운 내 고향. 손이 들어왔다가 나가면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왔다가 나가면 돼요.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노래를 해보세요. 어머니 품속 같은 그리운 내 고향.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어머니 시작. 어머니 품속 같은 그리운 내 고향. 언제 들려요? 꿈에서도. 그러니까 머리에 꿈에서도 들려요. 머리에 댔다가 귀를 살짝 시작. 꿈에서도 들려요. 선운사의 종소 종소리니까 손으로 종을 때려 시작. 띵 띵 1조 시작. 저 소리는 해운사에서 울리는 종소리입니다. 2조 시작. 이 소리는 무서워서 못 듣겠습니다. 아니, 종소리가 조금 띵 하고 여유가 있을지 띵. 아, 이거, 아, 자 그렇게 여러분들. 자 꿈에서도 시작. 꿈에서도 들려요 선사의 종소리. 자 청보리가 밑에서 크니까 정보리가 손을 시작. 정보리가 비는 날 시작. 정보리가 비는 날 호남선 타고 가본다. 하나 둘 셋 넷. 정보리가 비는 날 호남선 타고 서울로 왔으니까 저기서 서울로 왔어요. 하나 둘 셋 넷. 서울로 왔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만약에 이거를 손을 안 썼으면 재미가 좀 덜 나겠죠. 그래서 몸을 자꾸 손을 쓰시는 게 좋아요. 옆에 친구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친구야 나처럼 하는 거야. 옆에 친구에게 공손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친구야 너나 잘하세요. 자
그럼 한번 처음부터 갑니다. 여러분 준비. 하나, 둘, 셋. 어디서